일꾼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여쁜 당신의 부잣집 사모님이 마늘 아지매가 됐습니다. 전영재 씨.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등골 오싹. 아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나 웃깁니다. 공포 체험관 일꾼 장웅 윤석주 씨.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좌충 우돌 철갑상어 이사 대작전 슈퍼모델이 나섰습니다. 이미진 씨.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체험 삶의 현장에 놀라운 변신 슈퍼 아나운서가 나섰습니다. 박주아 씨. 행복의 법칙 소중한 노동이 있는 체험 삶의 현장 건강한 일요일 아침을 위해 오늘도 출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체험 삶의 현장. 아 오늘도 정말 아 수고 많이 하신 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아 오늘 두 분이 말이죠. 네. 대조적으로 머리 스타일들이 네. 머리를 가만 안 놔뒀군요. 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없던 머리를 이제 그래요. 기르다 보니까 너무 네. 재밌어가지고 뭐 염색도 해보고 뭐 삐죽삐죽 세워도 보고 네. 이 사람은 머리에 폭탄 맞은 것 같아요. 아, 저는 그 이미지 언지리 뉴스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네. 지금 저희 같이 코너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이제 파마를 해가지고 네. 막 세웠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남들이 양동근 씨로 알더라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말이죠. 예. 윤석주 씨가 진짜 박주아 씨 팬이라면서요. 아,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오늘 아까 그 녹화 들어가기 전에 뭐 전화번호도 이렇게 좀 하려고 어떻게 노력했는데 마음같이 안 되네요. 아까 분장실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저기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 응. 형, 옆에 있는 미진 씨가 더 낫지 않아? 아, 이 친구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슈퍼모델이에요. 네. 윤석주 씨가 네. 저보다 더 좋아한다는 우리 이미진 씨. 아, 정말 시원합니다. 보기만 해도. 야, 예. 감사합니다. 정말 아주 뭐 웃는 모습이. 예. 뭐 지금 저 키가 얼마나 돼요? 지금 178cm. 178. 아유. 야, 너무나 다행이에요. 우리 셋이 합한 것보다 더 큰가? 이용호 씨, 네. 저하고는 아마 키가 네. 맞을 거예요. 네. 그래서 다행히 2%니까 다행이지 네. 서 있으면 완전히 그러니까요. 장다리군 앉아서 뭐. 다행이네요. 앉아서 네. 다행이에요. 옛날에 비하면 후배, 네. 그 여자 후배 배우들이 키가 아, 그렇죠. 옛날에는 160이면 미스코리아 출연했어요. 미스코리아 네. 나갔어요. 네. 어디를 갔다 오셨어요? 마늘 원체 제가 좋아해요. 음식 넣을 때 남들이 이만큼 한 덩어리 넣으면 예. 저는 이만큼을 넣어요. 그래서 자진해서 네. 그래서 갔다 자, 왔습니다. 방글방글 호호 아줌마 탤런트 전영자. 경북 의성 마늘 아지매로 전격팀. 근데 힘이 많이 드는데. 아 그런 줄 알고 왔어요. 마늘 재봤어요. 네, 아니 처음 마늘 밭도 처음이지만 그래. 마늘을 너무 좋아하니까 여기. 고생이 많을 겁니다. 네, 네 각오 하겠어요. 각오 단단 해야 돼요. 파이팅! 내가 이제 할라고 그러니까. 8,000평 마늘밭이 마늘 아지매 전향자의 체험 현장. 어머머머 이게 다 마늘이랴. 마늘을 처음 봤네. 마늘밭. 정말. 어머 이게 뭐야 이게 마늘. 어머 이건 저... 뭐 열매예요 뭐야. 어? 마늘 수확 1단계 마늘밭을 덮고 있던 비닐을 벗겨라. 어떻게 이거부터 해요. 네? 네. 이거 이렇게 올라오게. 바빠 당겨야지 바빠. 오케이. 와 아이고, 먼지가 대단히 났어요. 이거. 먼지가 엄청나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밥도 안 주고 이거 부딪힐게요. 엄마나 시작한 지 얼마나 됐던 벌써부터 밥 타령이요? 아유 찢어지잖아요. 내 힘이 이게? 그랬어요. 못 견디네 못 견디네. 저 먼지가. 무턱대고 힘만 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여. 저 먼지 다 먹었대. 고쳐 바른 거 잘 봐. 한 번에 휙. 몇 달짜리 열 씌우는 거잖아요. 네. 네. 옳지 옳지 옳지. 아이고. 정말 저거는 저기 가니까 내 반지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서 얻어 입어. 신참손에 비닐 이불이 휙휙 뜯겨나가고. 아니 마늘 먹기 전에 먼지 다 먹었어. 먼지. 정말 먼지 많았어요. 이게 네, 너무 영양이 잘 돼가지고 예. 이게 막 비닐이 다 찢어지네. 으쌰! 근데 으쌰. 저거 하자마자 너무 잘한다 그래.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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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펄 날리는 먼지 눈앞이 빙글빙글. 익숙하게 잘한다고. 먼지도 많이 드시네. 마늘밭에 이 비닐은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보호 역할을 해준단다. 네, 이거 빨리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야 아니, 이건 근데요, 정말 배고플 때거든. 본격적인 때거죠. 마늘 캐기 작업 스타트. 허미로 커커. 와 이거 언제나 이걸 다 캐. 오메
이 끊어졌어, 끊어졌어. 시작하자마자 사고 쳐. 끊어질때 얼마나 야단맞는지 몰라요. 오메. 이걸 이제 널 좀 어떻게 해요? 마늘 때가 똑 부러지면은 상품 가치도 바로 똑. 아줌매요, 정신 똑바로 챙기다 잘 좀 해보셔잉.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밑에서 깠어 알을.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빠지고 다리만 된다니까. 점심에서 하지. 야, 마늘을 이제 빼면 안 된다니까. 봐요. 나 땀 좀 봐, 땀. 땀은 내가 닦을게. 여기 편하니까. 알았어요. 근데 오빠 이거 언제 심은 거야? 이게 심기도. 작년 가을에 심어가지고 지금이 여름이 초여름에 이걸 추수하네. 그렇죠. 진짜 배고프니까 정말 먹고 싶다. 어? 하나 잡숴봐. 진짜 먹어도 되는겨? 생마늘요? 옛날 생전 처음 먹어봤어. 어때요? 어째 이리 매운겨? 매운데 몸에 좋으니까 참고 먹었어. 어떻게? 알았어, 저 아줌마 같이 궁뎅이를 바짝 들고 하늘 향해 바짝 힘업! 신참 고참 다 같이 으쌰! 제대로 게임 받은 우리 아줌마 힘내거라! 옳지! 옳지! 아이고, 이거 똑 떨어졌다. 어떻게? 손 다쳐, 손 다쳐. 어디 갔어? 여기다. 어째? 같이 가서. 아, 난 몰라. 벌칙으로 노래 한 아이고, 아까 와라, 이거 어떡하지? 관심 썼다, 아줌마 가지 있어. 딸만 모아야지. 이거 주머니에다 이었다가 내가 이거 아, 오빠야 이거 봐 찍은 건 내가 책임지고 마늘을 캐. 아이고 죽을 때까지 배운다더니 죽을 때까지 배워야 쓰겄네. 계속되는 마늘 캐기 대장정. 여보 귀엽게 이영렬 씨 닮았어. 아주 밝아스러운 물이 하니 프레시하네. 캐고 또 캐고 또 캐도 끝은 보이지 않고 많이 캤는데 저걸 다 캐라고. 전영재 씨가 빨리 해야죠. 여기 알았어요. 캐고, 알았습니다. 여기 또 넣어서 숨어야 돼요. 얼마나 야단 진짜 그래요? 아주 예. 미워서 혼났어. 아니 진짜? 그럼 이게 마늘 다 캐고 여기 또 이게 모밭이에요? 예, 뭐 다 심어야 돼요. 예, 서울 사람들 이런 거 알아야 돼 진짜. 모밭이 아니고 논이에요. 논. 이게 논이에요? 아니 그럼 어떻게 여기는 논이야, 저기다가 어떻게 물대? 뭘 이거 다 하고 여기 모밭이 심고 가요. 심어요? 오늘 제대로 걸려버렸어요. 어디 보니까 이렇게 목판에다가 뭐 있는 거 있더라. 하죠 뭐 까짓 거. 알았어요 하죠 뭐. 그러면 오늘 울 중에 못 가겠다. 응? 뭐가 내일까지 하고 못 가는 게 아니죠. 오늘 못 가겠다 오늘. 아 갑니다. 자 궁뎅이 번쩍 들고. 그렇죠. 갑니다. 으쌰. 으쌰 봐봐라 봐봐. 근데 이거 봐라. 아이고 왜 이렇게 안 필요 이게. 엉덩이를 번쩍 들어야 힘이 좀 받치나 봐요. 예. 아니 이거 두 뿌리가 왜 이렇게 같이 뽑으면 되는 거야 이게. 네. 하나씩 뽑아야 그렇지. 되는데 욕심이 나가지고 막 같이 뽑으니까 저렇게 됐어. 마늘에 덕지덕지 붙은 흙은 탈탈탈 털어내고 다시 마늘 캐기 구슬땀 행진에 돌입. 저렇게 하라는데 얼마나 야단 맞은지 몰라요. 자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들이 이 남자가 나한테 굉장히 야단 치더라고. 이제 마늘 아줌마 나랬다 아닙니까? 예 젊은 오빠야. 자 좋다고. 애기가 셋인데 오 한 보따리 뽑았다. 으이씨, 으이씨, 으이씨. 자, 돈이요, 돈. 돈, 돈. 땅에서 돈이 나옵니다. 지난 가을에 파종해서 이곳 농부들의 정성을 먹고 자란 이 마늘들이 보석보다 귀한 구슬땀 결실들이다. 그렇지. 아유, 쌓여간다, 쌓여가.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마늘은 추운 겨울에 잘 자라는 한지게 마늘. 가을에 파종해서 겨울에 자라고 초여름에 수확을 하여 거둬들인다. 아 기분 좋다. 아직 멀었어. 마늘 이렇게 농사해가지고 아기가 몇이에요? 삼남매. 네. 마늘 농사 지어가지고 삼남매 키우시고 예. 응? 학교 졸업시키고 예. 몇 살이에요 지금? 응?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요? 예. 대단하시다들 대견하세요. 지친 몸은 한가랑 노래로 달래고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웃는 그 얼굴 내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왔어. 참 씩씩하시네요. 처음 만났어 사랑을 맺은 정다운 거리 마음의 거리 먼지가 날려들어요. 먼지 문지하게 의성의 소설 의성의 소설입니다. 의성의 소설입니다. 아침부터 배고프다 외치던 신참에게 드디어 지글지글 삼겹살. 여기 마늘을 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아까 나 여기 동호 씨한테 야단 맞은 거 있잖아. 이거 생각나니까 이거 까가지고. 아리실한 덕마늘 불판 위에 쫙 올려놓고 삼겹살과 찰떡궁합 커플 마늘.
삼겹살 특유의 냄새를 없애주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해준단다. 진짜 매운 거 여기서 먹고 혼났네. 정성껏 드리옵니다. 많이 먹고 많이 일하세요. 고맙습니다. 마늘 대고 서빙하고 그러고 왔어요. 건배 파이팅. 네. 한 입에 꿀깍꿀깍 막걸리 한 잔의 피로가 싸. 막걸리도 먹어보고 잘 익은 걸로 탁 해가지고 된장과 고추장과 마늘 하나. 만나갔다 만나갔어. 어따 참 군침 도네. 웰빙 그 자체네요. 아 해봐. 아이고 역시 양자 누님이 최고 아닌가. 내가 먹을 줄 알았죠. 이번엔 고참에 담네. 오물오물오물오물오물오물 이래저래 배도 채웠으니 후딱 다음 작업으로 체인지 하자고. 이번 체험 임무 정성스레 캔 마늘 모아 모아 하나로 묶어주게. 이게 있잖아 간추려지지가 않네. 안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가고. 저거 하다 떼야 담아지. 저거 빠지는 거. 괜찮 바뀌었네 이래. 잘생긴 거 참이 한번 봐주세요. 정말 봐줘. 잘 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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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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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는 거 아니라 이렇게. 용산도 사나이 실제 해봐요 진짜. 캔 것도 이제 지금 또 묶는 것도 야단 맞아가며 배우네. 힘을 꽉 줘야 되나봐요. 그래갖고 델링이요. 아니 난 몰라 그럼. 마시방 뭐하는 플레이어 시방이지. 이때 던지고 있는 거 봐. 불쌍해 죽겠네. 알았어 이게 흐느르느하네 얘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농협이나 어디 또 숨에 어려워. 아니 욕심은 나고 한꺼번에 하려니까 손이 안 들어오는 거야 손이. 하면은. 그 이 마늘값을 얼마나 많이 쳐줘 그래? 힘든 만큼 대가가 안 나온다니까 지금. 그래요? 회사가. 뭐 정부에서 무슨 대책이 있던 동 해야 되지 이래갖고 뭐 손에서 살아나겠는겨. 그래요? 땡겨가지고. 수입산 마늘로 인해서 우리의 토종 마늘이 외면당하는 안타까운 농촌 현실. 신참 농부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돼주고 싶어서 체험 임무 수행에 고순단 여력. 들어가지고. 됐잖아. 봐. 어디가 어때? 짠! 됐습니다. 이제 마늘 묶는 것도 고참 못지않게 오 같은 신참 바로 다음 체험 임무로 바톤 터치. 예스, 동무 씨. 연기 이제 갖다 실어야지. 예, 말씀만 하십시오. 일당 받으려면 그냥 뭐 다 해야지 하라면 하겠어요. 그렇지, 그런 정신 체험. 체험 정신 좋아. 그 몸집을 봐, 두 배는 뭐 하지 그럼. 뭐 실고 올라가고 이제. 저봐라. 아이고. 으이, 실어라, 올라가잖아. 거기로 올라가면 되지. 저 부인이야, 저 사람이. 풍년을 실으러 갑시다. 자자자자자자자 풍년 배달 나갑니다. 으쌰. 예쏘 풍년 받으셔. 야, 잘 던지시네요. 아니에요. 맥, 얼마나 맥, 한참 미안하지만. 있다고요. 아이고 잘 던지네. 저기 사는 분 같으세요? 아 그럼. 쩌쩌란. 어이구 잘 받는다. 로마의 가문 로마를 잘 던지죠. 운동신경이 제가 발달돼 있어요. 이따 보세요 또 무서운 데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까지 더 열심히 파이팅. 자 마지막 풍년이 왔네. 자 이거 마지막. 허이. 수고하셨습니다. 예 동호 씨. 수고하셨어.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 양반이 김동호 씨 와이프. 아주 이쁜이에요. 저거 뭔지 보세요. 탈탈탈탈탈탈탈. 정말 보물이야. 생전 처음이야. 아니 저거 다 처음 타본 경운기 아주 신났다 신났어. 마늘 풍년 배달에 도착지는 맵소 축사의 윗공간을 활용하여 만든 마늘 저장 창고. 창고 아래 밑은 3m 올라온 거. 저걸 어? 마늘을 놓고 2m에다요. 밑에서 소를 키운데 2m 3m고 2m에 이 황소가 있잖아 누런 황소. 신참 관도권으로 누런 황소까지 가세했으니 죽으라 살아 일만 해야 될 판이여. 저 기운에 아이고 참 살살. 공간이 절약하는 것이 아주 잘 받으시소. 공간 절약이에요. 자, 내가 걸어야 얘들 바꿔. 에이, 나도 한번 해봐야 돼. 쫙, 다시 이렇게. 반지 딱 껴, 자기가. 그렇지, 맞아. 이렇게 쫙 벌려가. 네. 옳지. 네. 야, 오늘 이상한 것들 많이 배우네. 아니, 우선 마늘 뽑는 것밖에 없는데. 밀어야지. 아니, 그건 나중에 내가 이제 할라 그러니까. 하두야 난쳐가지고 이제 애교던 거야. 던지고 받고 걸고 호흡이 척척척. 예, 알았다. 왜 우냐. 밥 줄까. 황소가 우매. 밑에서 정말 두렵더라고. 온몸으로 리듬 타며 마늘 걸게 원더풀 솜씨 끝내줘요. 자.
잘한다니까 더 잘하네. 마늘은 바람이 솔솔솔 펑펑 잘 되는 저장창고에서 한 달 이상 건조를 시켜준단다. 다음은 마늘 절임 만들기. 물기 싹 빼죠. 깨끗하게 씻은 마늘 통통통 통으로 단지 안에 가득 채워주고. 맛있는 마늘. 식초. 식초는 얼마 넣는 거예요? 식초하고 물하고 소금 넣고 소금하고 그렇게 해서 삭히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 먹기 위해서. 여러분 그럼 20일간 삭히면은 마늘의 향과 맛 색이 어우러져 나오는데. 색깔이 그냥 좋아요. 빨간색이 이렇게 우러난 거예요. 네. 어머나. 하나 먹어봐요. 어머나. 새콤달콤. 마늘란까지 새콤한 식초물에 쏙쏙 배어서 맛이 새콤 달콤. 한 맛이 딱 좋아요. 20일. 15일 됐다고 했죠. 맨날 이렇게 마늘 먹다가 완전 이제 힘이 장사돼갖고 6년씩 죽어. 맛있어. 그 맛에 쓰러진다 쓰러져버려. 한 달 후에 보자. 아이고 맛있겠어요. 한 달이면 먹는 거죠? 마늘 수확에 구슬땀 열연 펼친 탤런트 전향자 마지막까지 아유, 멋지게 수고했어요. 경기를 오셔서 오늘 현장 체험이 어땠는겨? 아유 정말 보람된 하루였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예. 이렇게 까맣게 탔어요. 여기가 꼬무차나. 예, 그래도 맛있어요. 굉장히 즐거워요. 그 귀한 마늘 바짝바짝 하는 마늘. 체험해 보니까 시골이 이래 힘들이던. 네, 정말 실감나게 여러분들의 고생이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좋은 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 잘 쓰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사드시면 안 돼요. 아유, 안 그래요. 어서 여기서 냉수 많이 마시고 꼭 이거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잘 쓰이소! 먼지 많다고 걱정하시면서도 끊임없이 노래하시고 예, 그렇게 즐겁게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힘들었어요. 김동호 씨 잘하실 거야. 나 땀 무척 흘렸죠? 이거 보실 거야 분명히. 기운 떨어질만 하면 마늘 하나 주세요. 그렇지. 떨어질만 하면 마늘 하나 주세요. 한정지잖아요, 한정지. 네. 근데 여기 이 지금 아주 농번기라 그러나? 네. 마늘 캐는 시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얘기를 해도 일하시는 데 거기에 주력하기 때문에 전혀 저를 의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런 시기에 우리가 갔어요. 마늘 농사를 지어서 그 마늘을 먹고 또 자식 농사 짓고 계속 농사가 농사를 낳는 거죠. 아 근데 그 재생자 씨가 다녀온 마늘 그 하시는 거는 낙지 씨가 가서 사람이 돼 갖고 와야죠. 먹고서 마늘 먹고. 그렇죠. 일당 받아오셨을 텐데 뭐 중간에 아이스크림 안 사 드셨죠 그걸로? 아니에요. 네. 3만 원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일당이 3만 원. 네, 네, 정말 소중한 돈입니다. 자,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오신 아주 소중한 액수 3만 원. 아, 정말 감사합니다. 구슬땀 열연한 탤런트 전향자 씨. 네,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아, 저희가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KBS 체험 삶의 현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향자 씨. 철갑 상어들의 보금자리에 초대받은 슈퍼모델 이미진. 이미진입니다. 여기 오면 뭘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데 대체 이게 뭘 받는 건가? 철갑 상어 알바입니다 오늘. 철갑 상어요? 예. 무섭지 않아요? 아니에요. 민물에서 하는 철갑 상어인데 굉장히 귀여워요. 근데 철갑 상어 크기도 이만하니까 알도 이만할 것 같은데. 앵도할 만한데요. 우리가 먹는 캐비어. 오. 그럼 우리 진짜 이거 한번 받으러 가볼까요? 갑시다. 갑시다. 자, 화이팅! 화이팅! 1300마리 철갑상어 가족들의 러브하우스. 예쁜 미진이 누나! 아유, 저희 집에 오시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철갑상어 대가족 이사 가는 날. 이렇게 해주시오, 고기를 이렇게 해주시오. 철갑상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더 넓은 집으로 옮겨주는 것이 체험 첫 임무. 멸종위기 어종으로 지정된 철갑상어들. 뜰채로 한 마리씩 조심조심 잡아서 모셔두고. 힘이 아주 세 보여요. 철갑상어 무게가 한 4kg 정도 들어가서 한번 잡아보면 안 될까요? 굉장히 세요. 의욕 백배신 잡 물속으로 입성하려는데. 어, 다리가 이게. 잡네. 아유, 다리가 제 다리가 좀 길지요. 이거 어떻게 넘어가? 잠깐만요.
한쪽 다리. 어머. 아따 한쪽 다리 늘듯이 시간이 깨끗 일이야. 여기서 미끄럽다. 네. 이렇게 양쪽으로 잡고. 이미진 씨 크네요. 처음 잡는 사람. 머리는 처음 그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들어왔다. 신참도 가뿐하게 성공. 근데 진짜 힘이 너무 세서 되게 무섭다. 웬만한 여자분 정말 못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 몇 킬 정도 돼요? 8킬 정도 되겠네요. 내친 김에 한 마리 더. 예. 좀 겁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요 그래요 우리 신참 잘한다 잘해. 영양이 풍부하고 맛이 뛰어나서 황제의 물고기로 불리는 철갑성. 건 푸른 등 뾰족한 입, 솟아오른 꼬리, 모습은 상어와 흡사하지만 철갑성은 이빨이 없고 단단한 뼈를 가진 물고기란다. 아, 이빨이 없어요? 네, 철갑성은 이빨이 없어요. 팔딱팔딱 힘 좋은 철갑상어도 한 번에 반짝. 철갑상어들과 초보 일꾼의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힘이 그냥. 마 다리에 힘 풀린 신참 그만 바닥이 꽈라기야. 너무 미끄럽더라고요. 물다 들어간다 물다 들어간다. 아우 차가워. 들어갔죠? 네. 어떻게 방수구 안에 물이 들어가지고. 보기도 좋습니다. 빨리 합시다. 값비싼 철갑 상어들 혹시라도 몸 불편할까봐 다시 한번 넣어라. 차차차. 본격적인 철갑상어 이사 대작전. 노란 자동차에 대기 중인 철갑상어들 빠른 시간 내에 옮기는 것이 급선무. 고참 신참 줄지어서 철갑상어 수송하는데 달려요 달려. 우리 신참 신났다 신났어. 달려 달려 빨리 달려. 얘들이 그냥 꼬리를 치네요. 아이고 멀미나요. 운전 좀 잘해요. 어떻게 이 내리막길이어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운전이 안 되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철갑상어 수송 작전도 성공. 햇빛 잘 드는 넓은 집으로 이사 온 철갑상어들 삼천공녀 마냥 퐁당퐁당. 머리를 날 때는 항상 조심조심 그렇게 달아야 됩니다. 조심들해 쏙. 누나 고마워요. 저렇게 예쁘게 놔줘야 되는데 너무 애들이 요동을 치니까 빨리 들어가네. 손에 잡고 있다가 그냥 막 이렇게 자라나더라고요. 표면은 아이고, 어때요? 아이고 인자 깨 좀 펴고 들어가. 표면은 어때요? 땡큐 표면이 딱딱하고 거칠어요. 상어가 안 물어요? 사람을 잘 물지 않아. 마지막 철갑상어까지 무사히 입성 완료. 얘들아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한다. 아까 물이 들어가지고 치료 원하시겠습니다. 바지가 다 젖었어요. 이거 봐 이 안에 물이 들어가지고 무거우겠네요. 아따 무슨 말을 다 하겠지. 보세요. 아, 참 그 말이 더 들어갔구만. 여기서 일하다 보면 꼭대리를 전한 장난이에요. 저분들은 예. 자주 저런 일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음 임무, 배고픈 철갑상어들을 위한 식사 준비. 되게 무겁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포함된 영양 만점 사료. 외발 수레에 가득가득 싣는데 20kg의 사료 포대 들기도 만만치 않다. 어머, 어머! 저게 외발 수레라서 운전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아, 이 수레가 되게 약한가 봐요. 약하기는 수레 중심을 잘 잡아야지. 이게 이쪽으로 기우는데요? 그래, 저 포대 하나가 20kg니까 다섯 개를 실었으니까 100kg예요. 얘들아 밥 왔다 밥. 자 밥 먹자. 철갑상어들을 위한 영양식 대령요. 일단 외발 수레에 식권 사료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철갑상어들은 하루에 두세 번 밥을 먹는다. 힘 잘 쓰는 거 텔레비 나오면 안 되는데. 아 결혼 못 하는데. 힘 좋은 미녀 일꾼 일등 신부감이요. 여기 밥 있어 먹어. 예쁜 신참이 정성스런 손길로 사료 뿌려주니 이보다 더 맛있을 수는 없다. 냠냠냠냠 맛있다. 아이고 누나가 최고요. 저렇게 밥을 주고 있는 제 마음이 사실 다음은 철갑상어 채란 작업. 정해진 시간 안에 인공수정을 마쳐야 하기에 고참신참 바쁘다 바빠. 마취제를 푼 물속에 수컷과 암컷을 넣어서 마취시키는데 산란시기 철갑상어는 예민한 상태라 더욱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그리고 마취가 되면 호수를 넣어가지고 먼저 수컷의 정액을 채취해.
이렇게 호수를 이용하여 입으로 빨아들이면서 정액을 받는다. 넣어가지고 정액을 입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죠. 빨대를 빨아먹듯이 그런 방식으로. 그럼 지금 이 수건의 정액이에요? 고귀한 생명을 위한 작업이기에 한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는 없다. 조심조심 진지한 고착. 먹는 거죠? 입으로 쏙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 얘기 하시네요. 있어요? 입에 들어갔어요? 지금 드셨어요. 고단백입니다, 고단백. 자주 드시나 봐요. 은근히 여신참 도전. 어느 정도 빨아야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입으로 아마 들어갈 겁니다. 일단 마지막 보라는 말씀이신데. 네. 제가 늘 들을 테니까요. 초보 일꾼도 호수를 이용하여 쭉. 열정 미디어종이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게 맛이 없어요. 예. 짜지도 않고 좀 흉한 것 같아요. 이거 다 써요. 철갑창을 수컷에 정액은 한 번에 200에서 250ml 정도를 채취할 수 있다. 잘하셨습니다. 잘했어요? 예. 다음은 철갑창을 암컷에 산란 도우미 역할. 이런 게. 그런다. 분만이 시작된 산모 다칠 때라 조심조심 이동시키고. 지금 막 알이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캐비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 마리에서 체중의 10% 정도 알이 나온다. 알이 여기 얼굴에다 딱 덮어. 이렇게 네. 마취가 중간에 플리스가 있기 때문에 그 마취제를 수건에 묻혀가지고 암컷 뱃속에 알 하나라도 소중히 꺼내두고 마취를 시키고 있는 거 같아. 더 이상 자연 분만이 어려운 암컷 마취시켜 수술에 돌입. 철갑상어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기에 존귀한 마음으로 임하는 고참과 신청. 사람도 이렇게 수술을 해서 애를 이렇게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철갑상어에게 이렇게 배를 발라서 안고로 힘들어하는 철갑상어 암컷을 보니 신참도 마음이 아픈데 꾹 눌러주니 철갑상어 알이 쪼르르르르. 저기 다 안 넣으면 안 돼요? 네. 자기 몸무게 10분의 1인 알을 다 빼내줘야 돼요. 몸무게 10분의 1인 알을 좀 위험하니까. 이로써 오늘 수술도 성공. 꼬매줘. 네. 꼬리를 좀 들어. 네. 저 바깥으로 나갈 겁니다. 수술 끝낸 철갑상어 암컷은 회복실로 재빨리 이동시켜야 한단다. 한 달 정도 이곳에서 안정을 취하면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 빨리 나. 네, 산란 작업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수컷의 정액이었죠? 예. 다음 임무, 철갑상어 알 수정시키기. 철갑상어 알에 미리 채취한 정액을 넣어서 붓으로 휘휘 저어주고 우유 부어서 점액질 제거까지 마치면 수정 작업 끝. 지금 저게 수정을 하는 작업이에요. 고참 신참의 정성어린 손길에 새 생명들이 반긋반긋반긋. 저게 하나하나가 지금 다 철갑상어 하나의 생명인 거예요. 수정된 철갑상어 알 들고 눈썹 휘날리며 달려간 이곳은 철갑상어 알 부화장. 수정된 날이 손상되지 않으려면 재빨리 물에 풀어줘야 한단다. 애지, 중지, 귀중한 생명들 조심스레 물속에 모셔놓고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면 부화가 된단다. 태어난 지 70일 된 새끼 철갑상어들과의 만남. 안녕하세요, 누나. 반가워요. 네, 그 부안이 지금 한 70일 정도 된 겁니다. 되게 조그맣다. 미꾸라지 같은 크기. 네. 한 마리 집에 들고 가서 키울 수 있어요? 네, 그럼 저희가 한 마리 드릴게요. 진짜요? 와! 근데 얘 한 며칠 뒤에 이만큼 커져가지고 어항 터지면 어떡해요? 어항 터지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안 들고 왔어요. 참, 새끼 철갑상어들의 귀여운 모습에 오늘 하루 피로도 있고 세상에 이렇게 귀여운 것들이 없단 게. 죽어 죽었어. 철갑상어. 누나를 위해 제가 죽 한번 쳐볼게요. 랄랄랄랄랄라 랄랄라. 얘들아 튼튼한 철갑상어로 잘 자라거라. 다음은 철갑상어 보금자리 청소. 청소하러 갈 때도 모델 워킹은 기본. 무섭다. 그리고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끼와 사료 찌꺼기로 더러워진 난방 청소들이. 이게 계속 잠깐만요. 아니 가운데로 내려오세요. 계속 이렇게 안에 이렇게 깊어지니까. 철갑상어 가족들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온몸 던진 우리 신청.
덩치 큰 철갑상어가 스르르 다가오니 간망은 진짜 모두 왔다 갔다 하니까 받는 느낌이 너무 막 무서웠어요. 그러게요. 잠깐 앉아봐요. 지금 철갑상어 아직 뭐 하시는 거예요? 철갑상어 힘을 빼고 있습니다. 힘이 너무 세가지고. 남자 상어인 저기에도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저렇게 힘을 빼줘야 돼요. 되게 미끌미끌해요. 겁나지 마. 아이고. 기운 센 천하장사 철갑상어. 바늘에 물 밝혀내요. 힘이 진짜 짱이다. 근데 왜 얘 이름이 철갑상어예요? 아 여기 옆에 보시면요. 여기 비늘 같은 게 보이시죠? 네. 이게 예 철갑 모양으로 지금은 거의 이제 퇴화가 돼가지고 없는데요. 그래서 철갑상어라고 그럽니다. 마치 철갑을 두른 듯 몸통과 배에 다섯 줄의 단단한 비늘을 두르고 있는 네. 철갑상어. 자 여기 이끼가 껴서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으쌰 으쌰 쓱싹쓱. 척도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구석 구석 쓱싹쓱싹. 철갑상어야 너희들 오늘 호강한다. 와, 아이고 얘 참 우리 진짜 똑바다니요. 아팠겠는데.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상어들이 저를 막 공격해 오더라고요. 오늘 이민이 일꾼 개 순환시대구만.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막 쳐다보시고. 심기일전 벽에 붙은 이끼들 싹싹 깨끗하게 닦아내는 신차. 지나간 자리 그대로 남았잖아요. 또 해야 되잖아 내가. 한 번에 끝내야지. 저도 막 혼났어요. 다시 한번 쓱싹쓱싹 깔끔하게 말끔하게 닦고 또 닦고. 대박 선생님 기다리시는지 아 이제 좀 깨끗하게 닦아주네요. 어 되게 귀엽다. 네, 한번 만져보세요. 작으니까 안 물어요. 이렇게 꽉 잡으세요. 꽉. 꽉. 안 무섭죠? 숨을게요. 아유 나 만화에서 보던 거랑 비슷한 생겼어. 작으니까 그래도 귀엽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물 싹 뿌려주면 철갑상어 러브하우스 청소도 끝. 철갑상어도 인사를 하네요. 오늘 하루 수고 많았어요. 철갑상어 양식장에서 구슬땀 쏟은 슈퍼모델 이미진. 생명의 소중함 배운 귀한 하루 되었길 바란다. 고생 많았어요. 더운 날씨에. 아 아니에요. 저 제가 더 좋은 경험을 하고 예쁜 추억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작지만 좋은 뜻을 써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미진 씨. 네. 네 철갑상어. 어 철갑상어는 네. 어, 비싸다고 들었는데 정말 비싸죠? 네 거의 한 마리당 500만 원 정도. 두 마리면 1000만 원이에요. 오 정말이요? 사실 네. 여자 입장에서 철갑상어 뭐 네. 알 받으러 갑니다면 솔직히 겁나지 않았었어요? 저는 겁났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크진 않네요. 예. 잡으라고 하는데 딱 보니까 너무 겁나더라고요 정말. 예. 근데 한번 이렇게 잡기 시작하니까 얘네들하고 친해져가지고 예. 이빨이 없어서 사람 물지도 않는데요. 아. 그래서 마음 편히 놓고 잡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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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인공 수정을 그걸 꼭 해줘야 되는 건가요? 네, 이 자연 수정을 하게 되면요, 네. 이 알이 하나의 생명으로 탄생될 이 확률이 거의 없대요. 아. 그래서 인공 수정을 해서 이렇게 나중에 더 크게 키운다고 합니다. 네. 그 결혼도 하지 않은 양반이 네. 그런 걸 이렇게 지켜볼 때 조금 아 근데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생물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네네. 그런 걸 직접 볼 수 있으니까 맞아.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생물학 공부 네. 거기 있는 분들은 상당히 즐거우신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그 아주 큰 모델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에이. 이렇게 하시다가 쳐다보시고 아주 분위기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키 큰 사람이 넘어지면 부상이 좀 크거든요. 그쵸? 우리 뭐 넘어져도 안 다쳐요? 장웅씨 기절하지 마시고요. 예. 이미진씨 오늘 일당 얼마 받아오셨어요? 네 일당 3만 640원 받아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띄워주세요. 슈퍼모델 이미진씨 정말 킥값하고 오셨어요. 네 애쓰셨습니다. 팔딱팔딱 철갑상어 양식장에서 이리까당 저리까당 아주 소중한 땀 흠뻑 쏟고 돌아온 슈퍼모델 이미진씨 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는 KBS 체험 삶의 현장입니다.
싸고싸고 공포의 귀신 집으로 장욱 낙지 출동. 근데 낙지 시간 보이시네. 아니 낙지 아까 30분 전에 왔다 그러던데. 아, 저 바로 앞이 해운대 바닷가죠. 그렇죠. 제가 볼 때 말이죠. 예. 이 부산입니다. 부산 가서 해수욕을 즐기는 그 여성분들. 예. 낙지 시간 사진 찍고 있을 거야 해운대에서. 이야, 그런 정신으로 다 체험을 하실까. 그러니까 왜 원래. 저는 강시 귀신이고요. 아큘라의 스포가 처녀 귀신까지 동서양 귀신들이 총출동한 공포 체험관이 오늘의 체험 무대. 올 여름 무더위는 우리에게 맡기라. 신천들 귀신의 집안으로 입장. 빨리. 저 혼자 가면 정말 무서워요. 새끼는 뭐 무섭다고 너 설득이야. 귀신의 집 개장 전이죠. 아니, 여기 왔으면 인테리어 공사. 빨리 말하니까. 자, 아침 6시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공포 체험관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요걸 빨리 설치해야. 일단 그 바로 관객들을 맞이하기 그 전에 손님들 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나가. 세정검하고 8시 반부터 뛰고. 진짜 오랜만에 본다. 최대한 이 방을 무섭게 꾸며야죠. 사람들이 반 코팅 장갑. 이게 코팅 돼 있는 게 또 비싼 거예요. 이게 빨간색으로 명품. 웬만큼 무서워서는 하얀 장갑인데 아주 공포스러우니까 빨간 장갑이 나와. 그러면 우선 귀신의 집 리모델링에 나선 신참들 무거운 철근 반쪽 들어 올리는데. 이거 장난 혼자 못 들어. 아 이거 왜 혼자 못 들어요? 낙지 먼저. 봐봐봐 이걸 왜 못 들어 이거를. 하나 둘 셋. 아 그리요 한 살이라도 어린 낙지가 낳구만. 웅이도 번쩍. 마 나이는 못 속여. 아니 유진 씨가 지금 헬스라고도요. 그래서 얼굴이 헬스해졌죠. 헬로. 영화 나이트메어 속에 무시무시한 지하 창고로 꾸며질 이곳. 무거운 철근 꼼꼼하게 조립하고 나무판 척 걸쳐놓으면 창고 구석 육중한 선반으로 대변신. 무거운 나무 상자와 어지럽게 널린 공구들도 공포 분위기를 한층 더할 중요한 인테리어 소품들. 정해진 위치로 척척 옮겨놓으면 제 모양 찾아가는 공포의 지하 창고. 일로 와서 같이 일어야지. 아들 둘이 같이 으라차차차 뺀질거리더군요. 너 저거 있지? 아, 저 허리가 안 좋아. 밥은 안 먹어요 밥은? 좋은 데가 어디야 이 사람. 아직 말해. 너희들 농땡이 배면 귀신 나온대. 저 반장님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놀랬지? 나 아니야 나는 그냥 이걸 뗐을 뿐이야. 응이 죽네 죽어. 아니요 진짜 무섭다니까. 왜 안 들어가 얘? 어이 너 이거 뭘로 왔나? 아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반장님 나 이게 쓰레기인 줄 알고 됐더니 아! 돈에 돈 갖다 와서 안 했고 말해. 근데 이거보다 반장님이 더 무서워요. 귀신보다 무서운 고참 분호령에 신참일꾼들 정신이 번쩍. 들어 이렇게 빨리. 아 무서워요 귀신보다 더 무서워 반장님이. 아우 좋은 정말 사람들의 악몽 속에 등장하는 공포의 서양 귀신 브래디. 이 음습한 지하 창고가 바로 브래디의 본거지. 온갖 잡동선이들로 더욱 무겁게 꾸며라. 빙그르르 거대한 드럼통 입장. 낙지 기운 좀 주는구만. 거기 그냥 올려. 이렇게요? 세워서? 거꾸로 말고, 거꾸로 말고. 바로. 웅이는 뭐하노? 쇼하나? 나와. 나한테 요 사이즈가 딱이요. 다음은 주렁주렁 쇠사슬 연결하기. 천정 꼭대기까지 철저하게 계산된 공간 연출로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을 현실 속에 그려 공사하는 체험일꾼들. 최대한 근사하고 무섭게. 아야야야야! 죄 없는 깡통을 왜 패는겨? 버리진 통 하나도 공포 소품으로 멋지게 변신. 요렇게 다람에 놓으면 나중에는 엄청 무섭단 게. 그래요? 지금 보기에는 별로 것 같은데. 뭐 하는 작업이야 이건? 아 이건 글루건이라고 해가지고 네. 여기가 창고방 아닙니까? 네. 창고방인데 여기 거미줄. 거미줄 발사. 아 신기하더라고. 액체 불성분으로 만든 멋진 거미줄. 잘하는데. 저 헐리우드 특수효과 팀이 개발한 거라고 해요. 미대단이 내가. 순식간에 주렁주렁 하얗게 내려앉은 가미줄 음산한 창고로 대변신. 멋지죠? 오메 스파이더맨이 울고 가겠어요.
마마 그것도 뭔 짓거리래? 얼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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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참 많으셔가지고 야 우리는 무슨 예술가다 예술가 어? 와 진짜 멋있게 어. 개그맨 안 하고 우린 헐리우드로 갔어도 되죠 성공했다 특수효과 팀으로 아 진짜 멋있다 광주인 프레디 등장 아 왜 그러세요 진짜 장수형 광주의 주인이죠 프레디 아, 프레디 집을 제가 완성했어요 근데 마음에 드세요? 아저씨 집이 아저씨 아저씨 집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오케이? 괜찮아 굿!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야. 자 이따가 관람객 들어오면 많이 놀려켜주세요 아, 오케이 아직 끝장을 내라고 야 아유 이거 어디 가 하지마 같이 가 아유. 같이 가 이 분위기 이상해 귀신의 집 제가 둘러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등따 밀려서 다음 장소로 이동 모르지 아무것도 아니다 아 뭔데 그래서 너무 원래 무서움 많은 거 봐요. 엄청 많죠. 무섭다. 아 저거 보세요. 진짜 장난 아니라니까요. 왜 이렇게 못 들어가요, 남자들? 곳곳에 센서로 움직이는 귀신 천지. 빨리 오라 니 아, 나. 아, 오닥지 살까지 있어. 막 깜짝이야. 또 다른 귀신 등장. 빨리 와. 다음은 우물 귀신 정리 정도. 되게 화났잖아요. 예. 그래도 이제 조명 닦고 꼼꼼할 때 저기 갑자기 부쩍부쩍 나온다 생각해보세요. 완전 링인데 링. 우리 귀신집이라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쓸어가지고 좋게 해놓고 그래서 귀신 끝이 만들어 놓는 거야. 먼지 두성이 바닥 깨끗하게 쓸어내고 벽돌을 쌓아 올려서 우물을 만들어라. 우물에서 나오는 귀신인가요? 네, 링 귀신. 우물 속 인형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모형 인형 가장자리를 빙 눌러서 동그랗게 높은 단을 만들고 근데 저 귀신은 자세가 그 위에 조심조심 우물 옮기기 으라차차차 벽돌 단 위로 모형물을 옮겨놓으면 이게 뭐고? 댕기가 이게?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왜 이래? 드라이아이스 같은 건가요? 이 맞죠? 아 이래 지금 벽돌을 안 보이게 해야 될 거냐? 있잖아. 아 밑에 이제 까만 천을 벽돌 가리래잖아. 그러게. 아니 우물을 들어야지 내가 이 천을 뺄 거 아니야. 웅이는 우물을 번쩍 들고 낙지는 아. 검은 천으로 샤샤샤샤샤. 관람객들에게 실감나는 공포를 선사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는 꼼꼼하고 완벽하게. 김석두 씨가 보기보다 꼼꼼하네요. 겁이 만나서 그렇지. 또 뭐야 또? 뭐? 뭐해 이거? 어? 빨리 마. 여기 까진 거 봐, 여기 지금, 여기. 내가 아까 처음부터 계획식이 있지, 이 손가락 1이 되는 걸. 아유, 반장님, 어디, 어디. 저 반장님. 어휴, 반장님은 그래. 이것입니다. 안전제일 어둠 속에서 조심조심 작업 마무리하면. 잘해. 오케이. 됐어, 됐어. 완성입니다. 이렇게 작동이 잘 됐나 봐요. 예. 깜짝 같은데요? 아, 멋있는데. 깜짝 놀이잖아요. 귀신을 또 왜 때려? 한번 더 놀라게. 다음에 잘못하면 알았어요. 이건 뭐예요? 아 여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손님들이 무서움을 타가지고 뛰어나가다가 예.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갔으면 우리 출연진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통로인데 손님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럼 아. 잘못하면 위험한데 받치가지고 안전사고 있기 때문에 약간 막 후비가요. 겁에 질린 관람객들이 귀신 전용 출입구로 들어가서 길을 잃거나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통로에 문을 달아서 출입을 통제하는 작업. 막아버린다고요? 아, 박아야 될 거 아니에요. 큰 나무판을 출입구 크기에 맞춰서 쓱싹쓱싹 톱질 시작. 아이 근데 이 톱질이 영 좀 그렇구만요. 아유, 아유. 톱질을 그래 하나 톱질이 어딨나. 아니 제가 또 뭐 잘못했는겨. 봐라 봐라 톱질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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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기다 응?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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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던 거 잘 봐라 이 배우지 않나요 톱질 그쵸 배우죠 하던 거 계속 해야지 아, 저 외국에서 공부해가지고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못할 줄 알고 이러는 거야 낙지 깔끔하게 쓱싹쓱싹 복수로 잘하네 되잖아 내가 다 해놨잖아 성분이 아따 어마 어마 이 언니들은 무엇이여 시방 왜 놀랬냐면 네. 얼굴을 보세요 얼굴 얼굴이요? 잠깐 놀라셨어요 장난 아니에요 아이고 이럴 때는 놀래키지 마요 이럴 때는 관람객을 놀래야지 왜 웃는 거예요 나가는 길이에요
어디 가야 돼요? 나가는 길이네. 엄마 뭐 어떻게 이렇게 해요? 나가는 길이네. 아니 근데 KK 걸어오면 되지 꼭 이름을 걸어와야 돼 이러면? 표정이. KK 걸어오면 되지. 나이잖아 이거. 엄마 심장 떨려. 그걸 말 걸지 마라 얘. 그때가 그 아침 6시부터 세트 작업을 하는데 딱 맞춰서 잘했나 못한 갑자기 출입 통로에 간단하게 고정시키고 아. 현기증 났겠네요. 라스트 좀. 검은 전시 옷에 감쪽같이 위장하기. 천이 또 울잖아.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잘하면서 일부러 그러고 가세요. 웃기려고. 그래 웅이 잘했어? 좀 울긴 울었네요. 오전 내내 귀신의 집 보수 작업에 지친 신참들. 무서운 것보다 힘들어. 아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아직 안 했어. 아 아파. 고참 귀신 등장. 저기 울려. 코만 좀 튀어나오세요. 좀 이쪽 저쪽. 저기 저희들 외에는 다 귀신이에요. 고참 연기자들 무서운 얼굴로 분장 시작. 대본도 꼼꼼히 체크하고. 저는 어두운 데서 보면 더 무섭겠어요. 정말. 낙지 빨간 물감 좀. 다시 변신합니다. 저게 지금 낙지 씨예요? 네. 정말요? 이게 왜 뛰어요? 어머. 다른 사람 저 공포스러운 얼굴이 영구로 변신한 영구. 저녁 귀신과 강시로 변신한 초보 귀신들 흠이 무섭고.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나병 특집 체험 삶의 현장. 임산부와 노약자는 마음 단단히 먹고 시청하시라. 개봉백득. 귀신들 모두 정해진 위치에 자리 잡으면 공포 체험 스타트. 연기자 같아요 표정들이 다들. 아 프로예요 다들. 초보 일꾼들 두근두근 귀신 데뷔전. 자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제 사람 놀래키는 작업을 시작한 거죠. 이곳을 찾은 관람객들 갑자기 튀어나온 낙지 귀신의 기향 혼비백산 흐물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든데 이제 절대로 재밌는 거죠 하는데. 야, 저 살아있는 연기 표정. 저 연구 표정. 공감한 어린이 관람객들 씩씩하게 입장. 안 무서워? 네. 아시아 누구야? 다음으로 이동. 겁에 질린 아가씨. 아 저입니다. 뭐시다구나? 언니 입이 올 거야? 다들 지났어. 쭈구리가 이제 갑자기 나가려면 다리가 늘어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있으면 갑자기 나갈 때 막 다리가 휘청휘청거리기도 하고 그렇겠네요. 힘들거나 막 사람들이 막 때리고 이러잖아요. 무서우니까 많이 때려요.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전 사람들 놀라가서 막 머리도 많이 만지고 머리도 때리고 맞아요. 빨리 나갔다 빨리 들어와야겠네. 한편 강시로 열심히 임무 수행 중인 웅이. 아 잘 돼가나. 어머 어머. 강시 저희 강시인가요? 네 강시요. 잘 돼갑니다. 아 네 남들이 놀래잖아요. 이번엔 발목 잡기 정말 좋아요. 다리 아래 집중 공격. 저런 게 제일 무서워요. 인형들 사이에 숨어서 방울을 흔들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강시 역할. 사람들도 신이 나고. 낙지 머리만 쏙. 사람들이 왜 안 들어온다냐. 낙지 씨는 저게 무슨 귀신이에요? 왔다 갔다 애비 링이요 링. 아! 낙지 살려. 너무 불쌍한 귀신이 실수예요. 관람객이 들어와죠. 귀신 들어가세요 하고.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네. 관람객이 안쓰럽게 생각해. 기가 막혀서 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가족끼리 연인끼리 색다른 공포를 즐기기 위해서 이곳을 찾은 사람들. 어머. 애들 웃어요. 너 어디 왔어? 다시 한번 돌아오면 소마이가 진짜 알아봤어요. 한여름 무더위를 시원스레 날려주는 공포 체험의 숨은 공신은 바로 실감나는 연기 펼치는 귀신 배우들. 오, 사람이에요. 연기하는 거. 연기 너무 잘 썼죠. 사람이에요? 귀신 연기. 근데 기분이 어때요? 재밌어요. 힘들잖아요. 웃긴데도 보는
마지막 사투리 써. 너무 재밌어 얘. 재밌어. 길이는 낙지 처녀. 깜짝 등장 해골 귀신 피해서 강시방에 도착했는데 웅이는 어디 간겨? 그러니까 낙지 씨가 저를 놀리러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그때 낙지 씨 놀리러 갔었어요. 떨어질 뻔했어요. 재밌지. 어이 스탠바이 손님 들어온다. 자 이제 환상의 파트너가 됩니다. 강시와 저녁 귀신 힘 앞에서 총공격. 장흥 낙지 콤비 맹활약으로 멋진 여름 추억. 서늘한 공포의 쾌감을 맛본 관람객들. 그냥 놀래키면 되지. 아니 막 만져지더라고요. 초보 귀신 대성공. 이 교대로 돌아가는 귀신들의 하루 일과. 베테랑 고참 귀신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신참들 귀신의 집 탈출. 진짜 잘하죠. 귀신 연기 진짜 잘하죠. 예. 기계 같아. 아니야 못하겠다 나 이제. 배아프고 목이 너무 안 좋아. 아 지금 뭐 하는 계신 거예요? 아다 끝났잖아요 이제.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네. 저쪽 좀 보세요. 무서워서 사람들 못 나오고 있거든요. 빨리 가서 데리고 오셔야 되는데. 내가. 왜냐면 여자다. 너무 내가 무서워서 간다. 울면서 진전을 할 수가 전진을 못하니까. 베디 귀신 앞에서 공포에 질린 아가씨들 장흥 강시 출동. CCTV로 내부 상황을 철저하게 체크하고 관람을 포기한 겁 많은 손님들은 발견 즉시 안전하게 체험관 밖으로 모셔나와야 한단다. 저게 웬일이에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아이고 마 사라집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괜찮아요 이제. 아유 무서웠어요? 울었어요? 이제 그냥 마음이 놓이죠? 네 다행이에요. 재밌고도 무서운 오싹오싹 범퍼 체험. 정신없이 비명을 지르다 보면은 분실물 사고도 속출한다는데 사고 뒤수습도 신참들의 목. 아이 또 어디 가요? 네? 분실물 찾으러 가요. 네? 분실물 찾으러 가요. 분실물이요? 아 여기서 누가 뭘 잊어버려요? 보세요. 아 엄청나게 많이 잊어버려요. 뭐 어디에? 핸드폰, 선글라스. 그래 다 찾아줘야지 우리가. 그럼. 처음간 한 바퀴 이잡도 뒤지니 신받다. 원래 여기 또 선글라스. 선글라스 좋아. 귀신의 집 들어갈 때 저런 거 놓고 들어가야겠네. 여자 거야 딱 보니까. 여자 거. 핸드폰, 시계, 머리핀까지 주인실물이에요. 분실물들 정신. 빠짐없이 찾아주고 해변에서 깜짝 이벤트를 펼친 귀신 가족도. 해변까지?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신의 집에서 짜릿한 여름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준 개그맨 장웅 낙지. 저것이 해운대 날려버린 겁니다. 시원한 웃음으로 많은 사랑받길 바란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여자랑 먼저 악수를 해, 이 사람. 그러지 마. 아, 수고하셨습니다. 예.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다른 거보다는 좀 특수하게 예. 그 특수효과라는 것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 예. 작업이 좀 어려웠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두 분이 공평하게 예. 예. 나눠가는 겁니까? 아, 예. 똑같아요? 아니면 좀 틀려요? 똑같게 해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더위로 물러가라! 이 돈은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숙주 씨 수고하셨어요. 네. 아, 애쓰셨습니다. 아침 6시부터 관람이 12시부터거든요. 네. 6시간 동안 세트 작업을 해야 돼요. 네. 세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힘들었고 네. 처음에 놀라는 게 재밌어서 내가 재밌게 막 했거든요. 네. 한 2시간 지나잖아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아, 왜냐면 관람객들이 무서우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가 아쭈그리고 앉아서 진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와야 놀래키는데 예. 안 오니까. 예. 그리고 뭐가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는 놀래키는 게 재밌었는데 예. 좀 있다 보니까 와 무서우면 아 이렇게 쳐보는 거야. 막 때려요. 눈치를 아아아
찔리고 그러니까, 아니 때리겠어요. 예. 화내 막 예. 무서우니까 아유. 막 때려버리고 어. 야 너 이럴 수도 없고 귀신이 어. 딱 맞고 너 그러니까, 사실 네. 귀신 연기의 원조는 사실 제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밤에 피는 장미, 홍결 할머. 네, 아니 뭐 아니 아 뭐 필요한 거 없어. 없음 말고. 아, 네. 만약에 저 네. 윤석주 씨가 네. 아, 그런 곳에 간다면 먼저 겪었으니까 네. 이미진 씨하고 가겠어요. 박주 아나운서하고 아. 가겠어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선택해 시간 없어 지금. 아. 예, 전향자 씨랑 간답니다. 네, 근데 한 가지는요. 인정합니다. 예. 이 양반들이 고생을 했네. 예. 이렇게 막 놀래고 놀래키고 예. 하는 건 남을 괴롭히고 내가 괴로운 예. 일인데 예. 나는요 웃으면서 예. 몸으로 체험을 한 거 예. 운동을 많이 하고 왔어요. 감사해요. 네. 이프로 네. 정말 좋았어요. 네. 두 분 그렇게 그 고생하고 오셔가지고요. 예. 예. 네. 일당 얼마 받아오셨어요? 3만원! 3만원 해서 둘이 네. 합해서 얼마? 6만원을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의 목마음에 뛰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뛰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무서운 귀신의 집에서 즐겁게 일하고 온 유쾌한 두 남자 개그맨 장웅 윤석주 씨 낙지 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돈은 연말에 좋은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KBS 체험 삶의 현장입니다. 체험 삶의 현장. 오늘도 스타 네 분이 멋진 예. 체험을 네. 하고 오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네. 체험 일꾼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주소 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보내주시고요. 네. 자, 땀과 웃음과 감동이 있는 체험 삶의 현장은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